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두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EFA가 지난 25년의 성과를 되돌아봅니다. 195개 유네스코 회원국과 UN, 세계은행, 국제기구 대표, 각국 정상이 대한민국 인천을 방문합니다. 2015 세계교육포럼. 주연이 어디가 좋은 것 같아요? 인천에서? 제. 인천 나는 저희 가족들이랑도 많이 갔었는데 강화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강화도? 볼 게 진짜 많고 유적지도 진짜 많아서 애들 어린 애들이랑 엄마랑도 같이 올 수 있고 친구들끼리도 많이 갔던 것 같고 답사도 되게 많이 간다 그러고 역사 교육과 친구도 들어보면 저 되게 유서도 깊고 먹을 것도 많고 풍경도 되게 좋아. 강화도 하면 이 장어 두 가지지. 장어 고인돌. 고인돌도 맞아. 그치. 고인돌. 고인돌이랑 진짜 곳곳에 유적지가 진짜 많아서 볼 게 진짜 많고 맞아. 풍경도 좋고 바다도 볼 수 있고 맞아. 맛있는 것도 있어. 장어랑 고구마랑 인삼도 되게 유명하더라고. 강화도 홍보대사 같아. 되게 나는, 좋더라. 나는 거기 차이나타운도 차이나타운인데 거길 가다 보면은 그 인천에 새로운 축구 경기장이 하나 지어진 게 있어. 제갈포 쪽 아닌가요? 도화. 도화역이었나 아마 그럴 거야. 도화역 맞아. 도화역에 가면은 숭이 아레나라고 있는데 경기장이 굉장히 진짜 굉장히 좋아. 물론 선수가 유럽 선수들이 아니란 게 약간 뭐 일반 사람들에게 좀 아쉬울 수 있지만 그냥 안에 되게 많더라고. 홈플러스도 있고 문화 관광 단지도 있고 많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딱 가서 보면은 경기장하고 거리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진짜. 앞에 앉으면 그러니까 막 선수들 바로 앞에서 보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 거기 가면 난 굉장히 좋을 것 같아. 특히나 뭐 운동 좋아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안상이 어디? 저는 부평 지하상가요. 지하상가? 네. 난 아직도 길이 헷갈려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가 되게 사람들이 쇼핑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맞아. 좀 싸고 많은 가게도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도 살 수 있고 그래서 맞아. 길은 좀 너무 헷갈리긴 한데 자기가 원하는 거 사고 싶으면 되게 재밌게 먹을 것도 위에 많으니까 되게 재밌게 놀다 보시죠. 초등학생들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초등학생들 되게 많은데? 초등학생도 많은데 그래서 많은데 이렇게 연인들도 많고 이렇게 쇼핑 관심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송도를 추천. 송도? 주민이라고 또. 송도 진짜 좋아. 맞아. 진짜. 내 하루 어제 우리들이 다른 것 같아 송도는. 맞아. 송도 맞아. 발전 속도에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맞아. 막 송도에 가면 좀 우선은 가장 이제 좀 볼만한 거는 아무래도 좀 야경이. 야경. 야경이 진짜 좋아. 거기가 센트럴 파크가 중간에 있는데 그쪽에서 보는 이제 아파트들의 이제 야경이 진짜 멋있어. 나중에 맞아. 꼭 와. 이게 세계교육 포럼에서도 이제 나이트 맞아. 투어라고 해서 이제 G타워, 이제 G타워랑 커넬워크, 뭐 센트럴파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은 투어 코스도 있으니까 한번 그 길 따라서 그냥 와봐도 진짜 볼거리 많고 막 쇼핑몰도 있고 막 이제 유령도시라는 인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맞아. 솔직히 우리 처음에 근리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유령도시였잖아. 유령도시 도로, 아니야. 도로는 무슨 독일의 아우토반 모은 줄 알았어. 130 달려도 뭐 하자가 없어요. 신호등도 그냥 다 무시하고 달리더라고. 근데 요즘 가보면은 진짜 좋은 건물도 많이 올라가 있고 뭔가 좀 우리나라 같진 않은 느낌 약간? 맞아. 수상 택시도 있고 외국 같은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저는 인천대공원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졸업앨범의 메카. 졸업앨범의 메카. 다 인천대공원으로 가죠. 인천대공원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는 연인들끼리도 그렇고 가족들끼리도 그치. 그렇고 맞아. 데이트나 뭐 이렇게 소풍 가기도 괜찮은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전거 대여소도 있어서 정말 가볍게 운동하러 가기도 좋고 입장료 맞아. 같은 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썰매장도 있지 않나? 인천대공원 썰매장 있지 않나? 계절 한정. 겨울에 있나? 옛날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있었던 것 같아. 특히 인천 사는 사람들은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치, 고등학생 때 뭐 다 가지 뭐. 삼둥이도 갔다는. 삼둥이도 갔던. 맞아. 필수 코스죠. 인천인들에게. 그래서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인 것 같아요. 맞아. 인천에 진짜 좋은 데 많아. 그럼. 그치? 인천 짱이지. 맞아. 사실 대학교 처음 갔을 때는 막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 보면은 막 부산엔 뭐 있다 뭐 어딘 뭐 있다 이랬는데 사실 처음에는 좀 인천엔 뭐 있지 라고 해서 딱히 할 말이 없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할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곰곰이 살펴봐도
살피다 보면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 인천에 정말 좋은 데가 많으니까요. 세계교육 포럼을 보러 오시는 것도 계시지만 인천에 있는 저희가 말씀드린 명소 외에 어떤 명소와 어떤 그 외에 많은 장소들에 많이 많이 인천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천 짱!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두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EFA가 지난 25년의 성과를 되돌아봅니다. 195개 유네스코 회원국과 UN, 세계은행, 국제기구 대표, 각국 정상이 대한민국 인천을 방문합니다. 2015 세계교육포럼.